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최근 영상을 통해서 연목구름은 3세대 플랫폼을 자주 소개하고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3세대 플랫폼을 처음 적용한 신형 소나타가 출시되면서 지금까지 차량을 선택하는 기준이었던 멋진 디자인, 쾌적한 실내 공간, 여유로운 트렁크 적재 용량, 파워트레인을 기준으로 한 차량을 구입하셨던 분들이 플랫폼에 대해서 자주 질문을 주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연목구름이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플랫폼은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계신 기준보다도 훨씬 중요하며 차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이라고 요약합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요, 3세대의 플랫폼이 왜 중요한지 연목구름이 가능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출시가 되고 있는 차량을 뽑는다면 바로 소나타죠. 1세대 소나타 코드명이요 Y1이었는데 이 모델은요 1985년도에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어느덧 출시된 지 34년이나 지났습니다. 현재까지 소나타는 8세대 모델이 출시가 되었으니 4년마다 한 번씩 세대 변경을 거듭했으며 세대 교체전이 중간에 한 번씩 상품성 강화 버전인 페이스리프트가 적용된다고 가정해본다면요, 적어도 지금까지 16번 이상의 변화를 겪으면서 8세대까지 진화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플랫폼은요, 8세대 신형 소나타가 출시되면서 이제 세 번째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30년 동안 겨우 두 번만 변경된 셈이죠. 따라서 현재 도로에서 볼 수 있는 뭐 최신 차량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차량은 2세대 플랫폼이 적용된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세대 플랫폼은 현대차의 기술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힘들었던 시절이었죠. 그리고 2세대 플랫폼은요, 1998년도에 EF 소나타가 출시되면서 현대차가 개발한 플랫폼이 최초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지금이 2019년도죠. 산수를 간단히 해보시면 20년이나 지난 플랫폼이 최신 차량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도 다양한 차량에 적용이 되면서 조금씩 개선이 되었지만 2세대 플랫폼을 기초로 뭐 아반떼부터 그랜저까지 소형 SUV부터 대형 SUV까지 적용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많은 차량에서 공통 분모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뼈대 역할을 했던 2세대 플랫폼은 어떤 한계성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반떼 그리고 소나타 산타페의 충돌 테스트 자료를 함께 보겠습니다. 참고로 영상의 출처는요 IIHS 즉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호협회의 자료인데요, 글로벌에서 가장 공신력 높은 기관의 영상을 보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의해서 보실 점은요, 충돌 후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었는지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충돌 후에 차량의 진행 방향을 함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랫폼의 차이를 보다 잘 알 수 있게 3세대 플랫폼과 2세대 플랫폼을 함께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요, 2세대 플랫폼이 적용된 대한민국 프리미엄을 대표하는 G90의 충돌 장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는 영상은 안전의 대명사 볼보 S90 차량의 충돌 장면입니다. 두 개의 영상을 보셨는데요. 차이점이 무엇인지 발견하셨나요? 요약하자면요. 제네시스 G90은 충돌 후 차량 전체가 충격을 흡수하였죠. 이러한 충격은요. 운전자 또는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승객에게 전달되는 구조입니다. 범인형의 얼굴에서 충돌 후 에어백에 묻힌 페인트의 양을 보시면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상세하게 비교를 또는 부연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제네시스 G90 쪽이 볼보 S90보다 충격량이 훨씬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충돌 후 제네시스 G90은요, 충격을 전체를 다 흡수하게 되면서 차량 자체가 스핀이 발생되죠. 회전하게 되면서 주행 방향을 잃게 됩니다. 원래 가려던 주행 방향이 아닌 차량이 돌게 된다는 점이죠. 반면 볼보 S90의 경우는요, 충격을 일부 흡수했지만 주행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점을 알게 됩니다. 동일한 충격에 제네시스 G90은 탑승자가 큰 충격을 흡수하게 되었지만 또한 차량의 주행 방향까지 잃게 되면서 실제 도로 환경에 어떤 현상이 발생될까요? 1차 추돌로 스핀이라 하면서 차량이 돌았기 때문에요. 옆차선이나 반대편 차선에서 충돌이 다시 일어나게 된다면 측면보를 받게 되겠죠.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볼보 S90의 경우는요. 충돌로 차량의 일부 이제 바퀴가 충돌이 되었지만 차량의 어떤 그 진행 방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되겠죠. 이런 경우라면요, 사실 후미 충돌이 발생될 수 있지만 승객 입장에서는 측면부를 또는 회전을 일으키면서 자세 제어를 못했기 때문에 충격이 발생되고 2차 사고로 발생되더라도 승객에게 가해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볼보 S90이 훨씬 안전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더민형 얼굴에 충돌 후 에어백에 묻힌 페인트의 양을 보시면 쉽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전면부 와이드 클러시 박스 검정색상의 우물경자인데요. 형태의 서브프레임을 새롭게 적용하면서 초반 충돌 에너지의 흡수율을 대폭 높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강력한 충돌 시 서스펜션 부분이 의도한 방향으로 분리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외부에서 강한 충격이 전달될 때 휠과 타이어가 차체에서 자연스럽게 이탈되도록 유도한 것이 바로 설계의 비밀입니다.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된 차량의 바로 신형 소나타죠. 충돌 영상을 다시 보시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스몰 오버랩 충돌 시 대략 64km 정도의 속도로 달리던 차량이요. 장애물에 막혀 속도가 어떻게 되죠? 순식간에 0km로 제로로 줄어들게 되면요. 차량이 충격을 흡수하면서 2세대 플랫폼이 적용된 즉 현재 최신 차량 모두에 해당되겠죠. 차량들은 회전하게 됩니다. 2세대 플랫폼은요. 스몰 오버랩 평가 즉 IIHS의 테스트에서는 비록 별 5개의 최고점을 받았지만 1차 충돌에 대한 평가만 고려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도로 환경에서 1차로 추돌한 차량의 대략 34% 정도죠. 이러한 차량들은 2차로 충돌하게 되는데요. 옆 차선에 주행 중인 차량과 충돌하면서 회전하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이루어집니까? 옆구리를 박는다면 전복사고도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지죠. 또는 중앙선이나 장애물 등에 부딪혀서요. 2차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3세대 플랫폼은요. 충돌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흡수하면서 횡 방향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충돌이 감지가 되면요. 횡 방향으로 소폭 이동하면서 슬라이드 어웨이 거동 기술이 구현되었는데요. 덕분에 승객에게 전달되는 충돌 에너지를 최소화하며 주행 방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2차 사고가 발생되더라도 인명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소개해드린 내용 외에도요, 다중 골격, 엔진룸, 골격 구조로 연결성을 개선하면서 불필요한 구조를 경량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신형 소나타, 즉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된 신형 소나타의 경우는요, 바퀴의 사이의 거리인 오버행의 길이를 경쟁 차량보다 크게 줄이게 되면서도요, 40kg 이상의 중량을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플랫폼에 대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제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충분히 이해가 되셨나요? 따라서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께서 신차를 구입한다면 멋진 디자인, 쾌적한 실내 공간, 여유로운 트렁크 적재 용량, 강력한 퍼포먼스인 파워트레인을 기준으로 그동안 차량을 꼼꼼히 구입하셨던 분들이라도요.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된 차량인지 지금부터는 꼭 확인하시고 구입하시기를 연목구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결론적으로요, 이러한 플랫폼의 변경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즉 연식 변경보다 훨씬 큰 것이고요. 연식 변경보다 훨씬 큰 것이 어떤 3년을 주기로 바뀌는 페이스리프트죠. 페이스리프트보다 훨씬 큰 범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대 변경으로 알고 계신 풀체인지보다도 훨씬 크고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플랫폼의 변경은요, 승차감을 좌우하는 서스펜션, 그리고 어떤 팔단 미션, 그리고 동력 시스템에 해당되는 파워트레인의 어떤 배치 부분, 그리고 무게중심, 좋은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겠죠. 전, 후, 앞뒤, 좌우의 중량, 배분, 무게중심 등을 포함한 모든 레이아웃이 사실상 다 바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안전의 성능, 오늘 살펴봤죠. 연료의 효율, 주행 성능, 동력 성능 등 차량의 모든 것이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이 모두 바뀐 것이 바로 플랫폼의 변화라고 할 수 있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정성 외에도요, 차량에 연결하는 핫스태핑 공법 등이 확대가 되죠. 따라서 비틀림과 경량화가 동시에 개선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는 플랫폼의 변화에서만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차를 구입하실 분들이라면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선택 기준에서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된 차량인지 꼭 살펴보시기를 연목구름은 권장합니다. 자동차에서 안정성보다 중요한 기준은 세월일로도 변함이 없다고 연목구름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드린다고 준비를 했는데요.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연목구름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공감을 눌러주세요. 연목구름은요, 계속해서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